왔다 왔다. 깨졌다 깨졌다. 자자 소리 끄시고. 감사합니다. Respect to Patron. 자자. 준시요. 준시인에 함께하는. 됐다 됐다. 안녕하세요. 할로윈에 엘린과 함께하는 엘라스트 VM. 아, 나 썸네일 싫어. 우리 내가 날 보기 너무 싫다. 네. 들어왔나? 됐어. 자, 해피 할로윈! 해피 할로윈! 트릭 오 트릭! Hello guys, my name is Tombstone Man. 톰바스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리턴 엘라스! 안녕하세요, 엘라스입니다! 와우! 자, 여러분, 저희가 뭘 하기 위해 모였죠? 자, I'm the mafia! Yeah! Mafia. Yeah. 제가 리얼 마피아. 자, 마피아로 왔는데요. 그렇긴 해. I'm Joker. 자, 저희가 또 게임을 하고 싶어서 그리고 엘링들한테 게임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는데요. 일단 제 모습이 굉장히 마피아 같아요. 마피아 마피아네. 원주 오늘 마피아다. 아 근데 진짜 아무튼 저번에도 저희가 이제 이클립이라 해야 되나? 잠금의 지로 마피아를 했었는데 그걸 이제 회상하고자고도 하고 그리고 저희끼리 이제 할로윈 컨셉에 맞춰서 좀 즐기고자 맞습니다. 마피아를 진행할 건데 맞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판은 저희끼리 이제 댓글과 소통을 하면서 즐길 거고 세 번째 판은 이제 엘링도 모르는 마피아를 진행할 겁니다. 아, 첫 번째 판만 그랬죠? 첫 번째 판이야? 아, 내가 착각했나 보네. 첫 번째 판만 그럴 거고 두세 번째 판은 엘링과 함께하는 마피아를 할 겁니다. 두세 번째 판은 밤이 되었을 때 하면 또 가라질 거예요. 우리 엘링 분들도 누군지 유추하지 못하시게 모르시게 그렇게 갈 거니까 재밌게 즐겨주세요. 좋습니다. 엘링 분들도 마피아 누군지 그렇죠. 함께하면서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예스미. 그럼 한번 빠르게 시작해볼까요? 네, 형. 그 전에 짧게 자기 소개 한번. 아, 그렇게 오늘 캐릭터. 오늘 할로윈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너무 몰입하셨다. 저 2년부터 했어요. 네, 그럼 저는 백설공주를 가장한 토끼예요. 백설공주를 가져간 토끼. 토끼가 백설공주. 그러니까 토끼가 사기치고 있다. 네, 그래서 토끼가 사기치고. 여기 토끼예요. 네. 귀엽군요. 저는 저는 뮤비입니다. 한마디로 끝내겠습니다. 뮤비입니다. 뮤 이거요? 한개 뮤 아니고요. 뮤비입니다. 뮤비. 뮤비입니다. 뮤비. 저는 이니아샤가 염색에 뿜뿌가 와서 파란색으로 염색을 해버린 이니아샤입니다. 저는 이태원 클래스의 박세로이고 새로운 시작은 최세로이. 저는 세로이. 저는 말이죠. 저는 준시오. 준시오 플러스 토시오. 준시오라고 합니다. 제대로다. 준시오. 정색. 무서웠어. 정색하면 진짜 무섭다. 하시죠. 와이스 쇠리스. 오늘 제대로 하셨네. 잘 들었고요. 좋고 아니라 그냥 취한 사람 같아. 원컵 조커. 예스. 결이는 오케이. 네, 저는 리스펙트 패트론은 결이 포트. 끝. 네. 짧다 짧다. 엘링 is my darling. 저는 로로엘라입니다. 로라 맞아. 근데 화면으로 보니까 생협이만 너무. 완전 그냥 일상복 최세로다. 나 이름표라도 만들 걸 그랬어. 아 그러면 좀 더 알아보고 싶으니까 동의로라도 여기 박세로이 적을 걸. 잠시만요. 단밤 적어요. 맞으려고? 앨범 우리가 치는 게 아니라 승엽이 형이 지어. 아 승엽 그 아이 들고 오시겠어. 아 들고 오시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빠르게 진행해볼까요? 그러면 네. 이제 엘링들이 보시게 자 그치. 루미가 또 진행이 잘하니까 네. 루미가 한번 진행해볼게요. 네, 제가 게임으로 한번 오케이, 진행해보겠습니다. 일단 오케이. 이제 네. 자 이제부터 휴대폰 다 내려놓고요. 아, 여러분 우린 보면 안 되죠. 네. 아, 네. 우리 링이들한테 미안하지만 소통은 마피아 게임 끝나고 또 최대한 많이 해드릴 테니까 또 이 마피아의 네. 그 본질을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진지하게 한번 이름 볼 테니까 한번 재밌게 봐주세요. 첫 번째 판은 저희끼리고 요새 번은 엘링과 함께 함께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렇죠. 먼저 양해를 구하는 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재밌겠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예스. 자, 마피아 첫 번째 판 박수. 박수. 아, 머리 먹었어. 진짜 1년만이야. 에이,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에이, 머리 먹었어. 우리도 우리 숙소에서 다 같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지. 방이 나눠져서. 자, 그러면 한번 재밌겠다. 숙여 볼까 그러면?
감이 되나요? 저 이거 내리면 돼요. 저는 자 양심껏 눈 제대로 다 가려야 됩니다. 자 멘트 좀 칠게요. 밤이 되었습니다. 적막한 시골. 8명의 히어로는 7명의 히어로는 마피아를 잡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니요 롤을 이걸로 찍어주세요. 오 저 전부. 오 굿 굿 굿 굿. 아니 지금이 좀 별로다. 그냥 끄고 갈게. 네. 자. 아 눈치를 써. 아 머리. 악랄한 마피아 두 명을 고르겠습니다. 오케이 마피아 뭐 골랐고요? 정의의 경찰 정경 누군지 모르겠지? 뭐 찾겠지? 모르겠지? 개꼬리? 잘한다. 자 이제 의사를 고르겠습니다. 자 이러면 뭐 쓰지? 왜 저래? 왜 저래? 어? 야 나 누구 골라? 아 오케이. 자 의사 골랐습니다. 자 낮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웨이크업 인명 확인해요. 돌려 서로 확인해. 아 근데 아. 확인 안 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긴 해. 그러면 첫 번째 밤은 확인 안 아 낮은 확인 안 하고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첫 번째 낮이 되었는데요. 네. 짤막하게 토론할까요 아니면 바로 자버릴까요? 잡시다 그냥 바로 살짝 토론해보고 싶긴 한 게 뭐 너무 유추긴 한데 저희가 먼저 네. 마피아 편을 드는 왜 서로 확인 안 되냐 벌써 불통했습니다. 살짝 벌써 추론을 네. 한번 해봅니다. 아, 잠시만요 이런 거 할 때마다 인형이 마피아면 항상 이렇게 견제를 하거든요. 아 그렇네. 서로 견제하지 말아주세요. 마피아인데 지금 마피아를 굳이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잠시만요 제가 마법 좀 쓸게요. 이렇게 사라져라 견제. 자 알겠고요. 네. 마법 그만 나 다음번에 부르시고 자 자기 소개를 그러면 짤막하게 한번 가볼게요. 네. 조사 오빠. 네. 저는 정말 머글은 아니지만 시민입니다. 어. 나빠도 시민. 범죄자 같은데 지금. 범죄자. 너무 범죄자예요. 지금. 범죄자 라이팅 그만하시고요. 네. 범죄 라이팅. 마피아 같으신데 지금. 마피아입니다. 와 오케이 마피아 오케이, 오케이. 마피아 네, 먼저 먼저 일단 그럼 자기 소개 여기서 끝나고 그냥 투표할게요. 나도 마피아 한 것 같기도 하고. 나도 마피아라고? 아니 저는 굉장히 마피아처럼 생겼잖아요 지금. 근데 진짜 마피아가 아니고요. 저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네. 커튼 좀 걷어주세요. 시민입니다. 오케이. 아 정말 네. 술이 없으면 안 되는 쓸쓸한 여기 있는. 호박이에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박세로이는 정과자로 알고 있거든요. 무슨 게임? 아 맞네. 제가 알기로 박세로이는 정과자로 알고 있어요. 아 맞네요. 아, 근데 정말 억울하게 정과자죠. 억울한 정과자죠. 어쨌든 뭐 마피아 아니라고요? 아니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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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소개니까 좀만 빠르게. 네. 저는 누가 봐도 선량한 시민입니다. 그렇구나. 오케이. 저는 이미 죽은 시민입니다. 잘 죽었다 잘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저는 이 묘비 지킴이에요. 어? 시민 아니에요? 시민 아니라고? 시민이죠. 아, 이만 시민이에요. 시민. 자, 제가 사회자로서 네. 이거는 제 재량이긴 한데 네. 한번 너그러운 마음으로 물어볼게요. 네. 투표할래요 말래요? 하겠습니다. 오, 빠른 게임을 위해? 왜냐면 아, 마피아라고 밝혔기 때문에 한번 죽여보고. 아, 저 마피아 아니에요. 그 다음 어때요? 아니, 끝났어요. 낙장물이 시민 맞아. 시민. 일단 먼저 처치하고 갑시다. 어떻게 투표한다 맞나? 후회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손들자. 손 거수할게요. 투표한다 손. 투표한다. 투표한다. 왜? 하지 말자. 투표는 불효율적이라고. 진짜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투표 안 한다가 내명이니까 바로 밤이 되겠습니다. 자, 슬립. 좀 더 좋은 부분으로. 아, 이거 있네. 선영도로. 일단 할게요. 자, 광고. 자 마피. 자 마피아. 자기가 끝나봐요. 마피아 두 명. 아주 조심. 아직 일어나지 마시고요. 아 아직 일어나지 마시고요. 아주 조심스레 일어나세요.
너무 조심스러운 편이니까 좀만 일어나세요. 자, 저에게 지목할 사람을 정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빨리 숙여주세요. 자, 정의의 폴리스 웨이크. 조사할 사람을 지목해 주세요. 왜 내가 긴장해? 오케이. 자, 닥터 일어나서 살릴 사람을 지목해 주세요. 대단한 분입니다. 낮이 되었습니다. 아이고야. 네. 나 인모. 나 인모. 잘 잤다. 졸려오는데 잤네. 속보입니다. 누군가가 어? 아 누군가가라고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마피아에게 총을 맞아 사망하였습니다. 자, 제 곁으로 오세요. 누구예요 그게? 제가 죽었죠 또. 그 사람은 바로 진짜 애준이 곁에 있는 라노 형입니다. 오! 오! 와, 진짜? 제 곁, 그러면 제 다음으로 죽는 사람이 이니 형인가요? 이게 에이스 견제야? 이 옆에 있으면 가는 건가요? 점점 죽는 거야? 자, 일어나자. 와, 나 일어나자마자 내가 죽겠지 하려 했는데 내가 진짜 죽었네. 공지 하나 하자면 네. 일단 죽은 자는 말이 없다를 시전해주시면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네. 약간 헷갈리는데 이게 맞, 그 경찰이 조사한 게 결과를 내가 말해줄 거야 아니면 그냥 말해. 경찰들이 알아서 말해. 그런 느낌으로 할까? 알아서 해야 돼. 알아서? 어. 오케이. 그러면 바로 짧게 2분간 3분? 2분? 2분간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혹시 의사인지 경찰인지 지금 밝힐 수 있는 하지만 되지 않아. 하지만 되지. 아직 너무 많이 남았어. 뭐지? 둘 다 밝히면 만약 경찰이 마피아를 밝혔으면은 그런 사람을 마피아라고. 그러면 일단 마피아라고 밝힌 사람이 한 명 있으니까. 혹시나 경찰이 마피아를 맞췄으면 말해봐. 그러면 네. 말하게 나. 근데 의사가 또 방 못 맞춘 거 아니야? 방 못 맞춘 거 아니야? 못 맞춘 거 아니야? 아 진짜 일 좀 똑바로 하자. 라누 형이. 어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 아까 경찰 연하세요 하고 여기서 입에서 그 말할 때 쩝쩝 소리 나잖아. 사운드 플레이 하지 마세요. 사건 아니야 사건. 알아서 조심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나는 아직 뭔지 몰라서는 직업이. 죽은 자는 말이 없어. 그렇다면 맞으면 되죠. 아 근데 제가 아직 출연한 게 너무 없긴 한데. 제가 볼 땐 자기가 아까 마피아를 했으니까 여기 투표 한번 해볼래요? 어 형 결형 해보자. 계속 뭐라고 하네. 근데 결형이 아까부터 아니야 내가 볼 때 진짜 결형 맞아. 난 진짜 모든 걸 걸고 난 진짜 아니거든요. 모든 걸 걸고 날 들이킨다. 내가 엘링 앞에서 근데 너가 좀 어? 뭔가 입 떨려 입 떨려. 저 형이 입 떨렸어. 야야야야야. 저 입 떨렸어. 사실 근데 지금 부정이냐? 근데 제가 한번 의견 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사실 의심스러운 게 처음에 이제 원혁이가 그 손들어 보라고 그 의사랑 의사 손들어 보라고. 그런 말 해가지고 꺼내가지고 많이 의심스럽지 않아요? 어 그럴 수도 있네요. 그것보다 그거를 일단 어디서 의심스러워?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일단 미리 알고 캐치를 하고 만약에 손 드는 사람 있으면은 미리 캐치하고 그리고 나서 그 한 사람씩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마피아 몰아가는 거지. 자기가 마피아니까 이제 보직을 맡은 사람들을 뭐 미리 알고 죽이겠다. 그리고 얘 특징인 게 약간 한 번씩 꼬아가는 게 있어. 아, 죽이세요. 그래서 처음에 마피아라고 갑자기 죽이려고 진짜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세요. 아니라고. 근데 생긴 것도 약간 마피아처럼 생겨. 지금 제일 거대하게 생긴 게 했어 지금. 맞아. 승엽이 형 목소리 좀만 키워달라는 엘링의 제보가 있습니다. 아, 주민센터. 조코가 원래 마피아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 이제 저는 캐릭터에 충실한. 어, 혁이가 마피아가 아닐까. 그리고 제가 진작으로 하는 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서로의 이제 의상 같은 거를 봐가지고 그 사회자가 어, 사회자가 그걸 정해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 네, 재미삼아. 나쁘지 않은 네. 발상이네요. 그래서 저는 일단 원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는 로민이 저예요? 맞아요? 죽이세요? 죽이자. 맞대요 맞대요. 자, 일단은 토론 시간 추가했고요. 뭐 좀 더 드릴까요 아니면
내일부터 하자. 근데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이 우리 혁이를 지금 뭔가 지켜주려는 사람이 아무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물론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막 피아였다면 정확하다. 네, 누군가 지켜주려고 했었거나 아니면 지금이 몰리니까 버리고 했을 텐데 버리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결이한테 몰 수도 있었을 때 가만히 있었던 걸 보면 혁이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저 솔직히 포기하고 그냥 죽이세요 하고 심의한 거 밝힐라 했는데 이때 인형이 뭔가 희망을 줘서 말을 하자면 일단 로민 형이 저를 아무것도 선택 안 해서 정말 서운했거든요. 게임을 정말 잘하는데 잘 살릴 수 있는데 선택을 안 해서 굉장히 서운했고 그리고 저는 마피아입니다 한 것은 오늘 컨셉에 너무 과몰입되어 있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의사 경찰 나오라고 한 건 정말 무의미하게 그냥 한 소리였어요. 말이 좀 길다 근데 저는 길라고요. 과몰입을 좀 덜 했더라면 자자자 네 우선 사연자만 들을게요. 네 혹시 토론 시간이 더 필요하신가요? 아 찾아보니까 빠르게 넘어가기다. 그러면 투표를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지목해 주십니다. 제가 진짜 결이 형이에요. 제일 몰아가는 거. 자, 하나, 둘, 셋. 나는 절대 그거 아니야. 지목 안 해도 되나요? 지목 확인해야 돼. 확인해야 돼. 혁이 본인 해도 돼요. 혁이를 골랐다 손. 혁이. 혁이 골랐다 손. 세 명. 나 골랐다 손. 세 명. 오. 세상이네. 진짜. 진짜. 이렇게 되면 무효투표인데. 이러면 원래 어떻게 해? 원래 우리 둘의 변론. 두 분의 변론을 한번 들어봐야 돼. 원래 룸. 아 그래? 뭐야? 그러면 바로 밤이 되겠습니다. 주무세요. 결이 형이 또 나 죽이겠네. 아, 무슨 소리야? 야 그렇게 하면 마피아 내 신자 너 죽인다. 자 밤이 됐는데 말을 누가 하나요? 주무세요. 마피아. 자 원래 좀 잠이 늦어. 네네. 아 또 말하시네. 아 가려. 죽은 자의 쇼가 있겠습니다. 네 분량 챙겨드렸고요. 이제 가만히 계세요. 네. 경제. 아 반응 왜 이렇게 귀여워. 자 마피아 조심스레 고개를 들어서 죽일 사람을 생각해주세요. 잘 못 다루네. 오래 걸리네. 경찰 일어나서 조사하고 싶은 사람을 지목해 주세요. 경찰 불면증이십니다. 조금만 더 정확하게. 마지막으로 닥터 살릴 사람을 지목해 주세요. 대단한 선택입니다. 낮이 되었습니다. 저는 왜 자꾸 그 대단한 선택이 본인을 선택한 것 같죠? 자힐러인가요? 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어젯밤에 또 악랄한 마피아에게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와 문제가 생긴다. 이건 무조건 나. 나다. 그 사람은 바로 나일 것 같아. 나다. 마법을 부리는 사람. 어? 마법. 아 형. 원래. 해리포터. 야야야. 상황. 해리포터. 맞아? 진짜? 아 잠깐만 나라고 의심하시면 야야야야 그러면 답이 나왔어요. 자 잠시만요. 답이 나왔어요. 이제 토론 시작. 나 아니라고 진짜 아니라고. 네. 얘들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왜냐면 몰렸었기 때문에 마피아가 지금 몰린 김에 쟤를 죽이고 결의편을 들어줬던 승리에게 마피아일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근데 내가 봤을 때 협의를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내가 그치. 봤을 때 결이 형이 마피아가 맞아. 야 둘이는 아닌데 따로 봤을 때 그룹이 있다는 거지. 둘. 네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일단 결 아니 이거 아닐 수도 있지만 경우의 수인데요. 결이 형이 마피아인데 지금 결이 형이 나를 계속 몰았잖아. 근데 일부러 결이 형이 자살을 함으로써 나로서 의심을 하는 상황을 만든 거지. 아 근데 진짜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또 혁이가 마피아 만약에 혁이가 마피아예요?
너무 몰렸으니까 결이 형을 죽였을 수도 있다 생각해. 그렇게 아... 내가 게임 못하진 않아. 아 근데 또 그렇긴 해. 자 지금상 지금으로는 이제 밝혀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해.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마피아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생기면은 마피아가 이기는 거. 그렇지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밝혀야 될 거. 아 그럼 이제 직업을 경찰이 이번에 나와야 돼요. 이제 아니? 밝히자. 전 일단 시민이에요. 전 일단 시민입니다. 먼저 밝힐게요. 저 시민이에요. 머리가 좋다면 경찰이 나와줘야 돼. 어딨어요? 근데 지금 없는 거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경찰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나도 경찰이 있을 수도 있어. 여기나 경찰이야? 아 경찰 없으면 어떻게 있어야지. 큰일 났어요 지금. 내가 봤을 때 없는 거 같거든요. 아, 형 뭔데요? 저는 일반 시민. 형은 뭐예요? 저 시민이. 넌 뭐예요? 시민. 그 시민밖에 없어. 아, 시민! 승리! 맞아 시민 승리! 저 시민밖에 없어. 아니 말하자. 1, 2, 3, 4, 다섯 명 남은 거지. 그러니까 시민도 시민인데 직업을 가진 시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지금 저한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직업이 없어서 나도 없어요. 직업이 없는 시민이에요. 노잼이. 근데 의사가 있는데 안 밝히는 게 나아. 어, 맞아요. 의사는 안 밝히는 경찰이 없다 가정하면 의사가 밝히면 무조건 죽어. 그죠 그죠. 난 직업 있긴 있어요. 직업 뭔데요? 원준이 이쪽으로 제 옆자리로 모실게요. 이리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네. 텐션을 살짝 올려달라는 주민센터에서. 아, 주민센터. 아, 오케이 텐션. 자 보세요. 자 보세요. 네. 제가 봤을 때는요. 봤을 때는요. 승야병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왜요? 마피아가? 왜요? 왜냐면. 협박이 없었다. 협박이야? 왜요? 형이 지금 마피아 안 갔죠? 네. 마피아가 아닐 때 마피아 같고 항상 마피아일 때 항상 마피아 아닌 것 같았어요. 뭐 코스 그죠. 그리고 모습 이제 뭔가 몰아갈 사람이 없으니까 갑자기 결이 형이 미끼를 원혁이라는 미끼를 던졌어. 제일 빨리 문 사람이 승야병. 근데 여기에서 제가 말할 거는 결이가 자꾸 혁이한테 몰아갔다고 혁이가 이제 뭐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제가 저한테 막 화살을 꽂히죠. 아니 네. 결이 형이 저라는 미끼를 던졌을 때 야. 형이 가장 협조를 잘했어요. 난 것 같다고. 예준이나 원준이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명은 오히려 날 도와줬는데 몰아간 사람은 솔직히 승현형밖에 없어. 근데 결론은 결이가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혁이가 안 죽고. 예, 내가 이승현 이게 뭐예요? 혁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형 그냥 혁이. 지금 바로 투표하고 날 죽이고 내가 아니란 거 난 아니니까 내가 시민인 거 알고 그다음. 승현형 죽여요. 근데 너가 죽이면 그래서. 이제 끝났지 않아? 아니, 시민이 하나 죽으면 끝나요. 왜? 네? 이번에 마피아 안 시민이 한 명이 더 죽으면 네. 시민이 마피아 한 명이 끝나면 끝나는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 인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인형의 들어보라고 비정근? 인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약간 그러니까 만약에 인형이 마피아잖아요? 이 약간 일부러 초연한 척 하면서 상황 정리를 하는데 본인이 마피아고 사실 결이 형을 본인 장본인이 자기인데 이 상황을 지금 본인이 깔끔하게 설명해가지고 본인은 시민인 척 하는 걸 수도 있어. 오케이. 자 일단 토론 시간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네. 오케이. 바로 아,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투표는 이번에 저는 저는 인형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토론 끝났고요. 인형이랑. 자 바로 투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나 정말 인형. 나도 인형. 아니야 인형은 아니야. 아 형. 자, 형, 아 진짜 믿으라니까요. 진짜 믿으라니까. 나 진짜 뭔지 알네. 아 뭔지 알아. 잠깐 인형이다. 형이에요 형. 잡았다. 자, 형. 아 인형 좀 당황했어 지금. 잡았다. 인형. 손가락 이제 이번에 사인을 하시나요? 자, 투표 다시 제대로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한 번에. 진짜 형이. 바꾸지 마세요. 진짜 한 번 했으면. 아 믿어봐요. 진짜 제발. 제발 좀. 오케이. 나 죽음. 나 죽으면 끝나. 누가 누구야? 나 인형. 나 인형. 지금 인형. 잠깐만 인형이 세표예요. 오케이. 그럼 변론 타임이네요. 자 인형 최후의 변론이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죽이시면 큰일 나요. 아 근데 어차피 이번에 시민 죽으면 끝난 거구나. 아 잠만. 네. 예준아 너 시민이지? 네. 진짜지? 네. 갑자기 지금 형사다 형사. 이거는 이번에 시민 끝나면 끝나기 때문에 말할게요. 저는 야, 의사예요. 형이 뽑아라. 여러분 듣고 계신가요? 네네네. 네, 저는 의사고 자의만 두고 아, 믿어봐 형. 아 잠깐만. 내가 봤을 때 아 진짜 아니, 말해. 내가 이번에 형 경찰이야. 형 경찰이야. 여러분 잠깐만. 형 경찰이야. 여러분 전부터 말 정리할게요. 자. 쟤는 네. 저는 일단 정말 저희끼리 하는 게 아니라 엘링들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난잡하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최후의 변론 시간은 최후의 변론자만 말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커밍업 뭐
커밍아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제 마밍아웃 하지 마세요. 네. 어쨌든 최후의 결론자만 말을 하는 걸로. 오케이? 그럼 저는 네, 의사고 장애를 두 번 했는데 뭐야? 네, 누굴 살리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장애를 두 번 했고 네? 어차피 이번에 심이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밝히겠습니다. 어, 저 한 명만 더 들어보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자 찬성 반대. 찬성은 죽인다. 아 뭐야? 이게 죽인다? 죽여요. 아 이게 죽인다구나. 자 죽인다 이거 아래로 죽여요. 살린다 위로. 자 하나 아, 내가 생각해 보고 하나 둘 셋. 아니야 내가 승현이 형이야 지금 경. 아 다 죽인다. 그러니까 나 죽인 아니 반대 죽인 살린다 살린다 살렸어요. 자 만약 의사가 있으면 이거 선택 잘해야 돼. 자 밤이 됐습니다. 밤이야? 모르겠다. 아 뭐야 밤이야? 아, 야 선택 잘해라. 그냥 죽는 것만 아닌 거. 자 밤이 되었는데 이러면 죽는 거 아니야? 예전에 요새인 것 같아. 자, 결리포트 댄스 신고 중입니다. 네, 다 훈련 끝났고요. 들어오세요. 아, 잘 챙겨 들었죠? 넉넉하게. 자, 밤이 좋다. 낮은 정말 정신이 없거든요. 마피아는 일어나서 지목해 주세요. 자, 앉아주세요. 일단 경찰 조사할 사람을 지목해 주세요. 밤이 참 좋아요. 너무 조용하거든요. 네, 다음 닥터 낮이 되었습니다. 아 승현이 형 그러니까 마인모 어떻게 됐나요? 다 나왔어. 누군가가 안돼 제발 마피아에게 뭐야 살인은 안 당했어? 그치 안 당했지 죽었습니다. 아, 끝났다 게임 이러면 증거야? 근데 혹시 몰라요. 아직 몰라요. 마지막에 어 맞아 아직 몰라. 왜냐면 마피아가 자해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 쉐로이 아 제로 아 원혁이네. 나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 왜 이렇게 돼? 나 진짜 아니야. 원혁이네. 왜 그러냐? 나 진짜 아 얘다 형 오해진이다. 맞아 얘. 맞죠? 어. 확실하죠. 나야. 너야 딱 보는 너야. 야 궁지 끝에 올리니까. 씨. 깜짝이야. 근데 지금 2대 2죠. 끝났어. 그럼 끝났을게요. 이미 마피아 승리예요. 아 뭐야? 네 마피아 승으로 이번 10판 연습이 끝났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네 끝났어요. 누구 알았어요. 얘랑 원준이요. 원준이 맞아. 얘들 마지막에 알았어요. 아 이걸 빨리 알았어요. 왜 어떻게 알았어요? 왜냐하면 부장이 승님이 죽으면서 알았어. 왜? 죽었으면 이제 둘이 계속 티키타카 했었는데 네. 계속 보고 있었거든. 근데 이상하게 제까지 같이 티키타카 하는 거야. 아. 그래서 아니 누구지 하고 있었는데 셋 중에 둘인데 아 계속 그래가지고 하고 네. 있었는데 원준이 얘가 죽으면 확실해졌어. 이 형 어떻게 줄 알아? 경찰 하나이잖아. 이 형 경찰이잖아. 아 근데 난 진짜 아, 들어와요. 승현 경찰에서 일어났어야지. 뭐 했어? 이 형이 딱 검사하고 나서 형 예준이 먹었죠. 누구는 이 형이 이렇게 하니까 이 형이 누가 경찰이야? 아 잠깐 누가 경찰이야? 승현이. 너무 귀여웠어. 와 진짜 너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아 진짜 너무 형 그것보다 그 승현이 형 딱 투표하기 전에 직업을 다 밝혔어요. 아니 형 그러면서 날 왜 몰아가요? 가뿐하게 얘기하는데 내가 마지막에 혁이를 살리면 혁이 살렸거든 마지막에. 아, 그러니까 얘는 왜 이러고 있냐고 자기를. 아니 혁이가 뭔가 죽을 것 같아서 혁이 살렸는데 얘가 안 죽는 거 보고 얘 죽는 거 보고 확실해졌지. 아, 아 재밌네. 내가 준찬이라서 아, 처음에 결이 손질했는데 자 여러분 결과는 결과일 뿐 이미 네. 지나간 일입니다. 네. 자 마피아는 원준이와 예준이었고 첫 번째 승 첫 번째 게임은 마피아의 승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군요. 네. 직업을 좀 더 잘 골랐어야 했는데 저를 선택하셨어야 돼요. 네. 아 근데 진짜 이번에 마피아하면서 느낀 거는 처음으로 마피아하면서 빨리 죽고 싶다 생각을 한 게 V앱 하면서 하니까 엘링들 댓글이 너무 보고 싶어. 맞아. 난 잡았지. 엘링들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그럼 저희 일단 가위바위보에서 사회자 뽑아볼까요? 냈는다. 일단 저는 사회자 안 하고 사회자 하고 싶은 사람. 나도 하기 싫어요. 나도 하기 싫어. 난 상관없어.
그럼 형님 난 싶어? 참여하고 싶어. 아싸. 별이형 하고 댓글 봐야지. 사회자에게만 보여야 되는 저 지팡이들. 아 그리고 여러분 지금 뭐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네. 이제 엘링 분들도 밤을 못 봐요. 아 맞네. 저희와 함께 하시는데 저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이 화면이 이 화면으로 엘링 분들도 함께 하실 건데 네. 엘링 분들도 마피아가 누군지 경찰이 누군지 의사가 누군지 모르실 거니까 더 재밌으실 겁니다. 네. 그럼 저희 댓글 계속 읽을 수 있죠? 아니요 저희도 보면 안 돼요. 네 저희도 보면 우리 보면 안 되지. 댓글을 못 보고 아, 뭐, 안 보고 안 먹어야지. 아, 그래도 봐도 엘링 분들 모르니까. 그러니까 봐도 어차피 아, 엘링들 모르죠. 아 그래? 아, 봐도 안 봐도 돼. 돼. 오케이! 에이그! 엘링분들 모르시니까. 근데 아니지 근데 엘링들이 만약에 유추해준 걸로 맞춘 거 그렇지 뭔가 그 추리락을 근데 만약에 아니지. 그게 잘못된 유추일 수도 아니 그래서 함께 하는 거지. 애초에 그러려고 함께 하는 거니까 다 같이 봤어요 다 같이 봤어요.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이제 밤이 찾아옵니다. 안녕 여러분 잘자요. 잡으라! 여러분 형도 부금해주세요. 자 여러분 잘게요. 진짜 자자자 잘자요. 바이루 넌 댓글 볼 건데 굿나잇. 전 댓글 보고 있을게요. 잠시만요. 엘링들 사랑해. 안 보여도 사랑해. 아주 적절한 음악을 깨겠습니다. 네, 틀어주세요. 자, 마피아 두 명을 뽑겠습니다. 목소리 크게 해주세요. 말이 잘 안 들려요. 콘티 예쁘네요. 마피아 두 명 뽑으세요. 아 죄송합니다. 시리가 반응. 노래 좀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저기 죄송한데 결이요. 네. 네 마피아 두 명 뽑았고요. 그게 아니라 지목할 때 조금만 살살 눌러주시면. 아 다시 하겠습니다.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다시. 자 마피아 두 명 뽑을게요. 죄송해요 엘링 사회자가 초보라서. 그냥 내가 할게 그래. 네. 경찰 뽑을게요. 잠이 너무 길어요. 여기다 뽑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보여주시게. 이거 날로이야 엘라. 네 됐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지금부터 7월 시작. 아, 자 그럼 이제 추리를 시작해보자. 사회를 시작해주시죠. 네 이제 마피아를 밝히고 갈까요? 아니면은 토론 먼저 할까요? 그거는 선택을 맡겨요. 그럼 저는. 뭐 일어났으니까 자기소개부터 해야죠. 네, 먼저 그냥 축하했습니다. 자기소개 갑시다. 네. 저부터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라스트 수액 담당 루민이라고 하고요. 서브 보컬 간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자기 PR 잘 들었고요. 아, 근데 이번에 괜히 어그로끌었다가 또 무심할 것 같으니까 전 그냥 시민, 조커 분장하고 다니는 시민입니다. 아, 저는 좀 게임 좀 오래 합시다. 저도 시민이고요. 감사드립니다 엘링. 저도 선량한 시민입니다. 아 그치요? 네. 아 저는 시민일 수도 있고 마피아일 수도 있는 뭘까요? 그런 사람입니다. 마피아. 아. 마피아입니다. 저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직업이 없습니다. 저는 백설공주로 가장한 난쟁이에요. 안녕. 난쟁이요? 왜요? 자, 네. 그러면 토론 진행해볼까요? 네! 딱히 할 게 없네. 없다 없다 그냥 밤 바로 갈래요. 그럼 바로 밤으로 갈까요? 네. 네! 좋습니다. 밤으로 가겠습니다. 네. 밤이 됩니다. 바로 죽는다고? 그러면? 아, 좀만 좀만 넓히시다. 네. 조금 넓혀. 결이 형 어차피 안 앉으니까. 어? 아니, 저쪽이 좋다. 준식이 사랑하니까 마피 아니라고 생각해. 네.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일어나는 소리가 들릴 수 있으니까 네 마피아 일어나주세요. 마피아 일어나주세요. 에이 마피아 누구냐. 에이 이리 와. 자 누구를 죽이시겠습니까? 마피아 일어나 주세요. 마피아 일어나라고요. 네, 누구를 죽이시겠습니까? 네, 경찰 일어나 주세요.
잘 일어나 주세요. 자, 누구를 지목하시겠습니까? 네, 다음 의사 일어나 주세요. 의사 일어나 주세요. 의사 일어나 주세요. 어, 왜 그래? 의사. 저기요, 의사요. 의사. 네, 의사. 누구를 살릴까요? 네, 끝났습니다. 내가 댓글을 봤는데 자기가 마피아인지 모르면 승엽형 아니냐고. 근데 나도 진짜 승엽형 같거든요. 승엽형 아니야? 네. 나는 의외로 나 지금 딱 온 게 형이 있다 생각한 게 전에 랩해야 되는 건 마피아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있긴 있다는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여기가 맞아. 여기가 말도 안 되게 네. 넓어서 마피아 일어났어? 야, 한번 봐봐. 아, 자 일단 결과를 발표해주세요. 선량한 단밤께서 아, 어? 단밤이 갔습니다. 야야, 원형이다, 원형. 깩! 아, 전문가까지 아, 진짜 팔 괜찮아. 원량. 아니, 근데 진짜 여기가 말도 안 되게 넓었다니까요. 지금도 우리만 이렇게 여유 있어가지고 넓히자는 거야. 저기 덩치 큰 요비맨이 있는데. 맞아. 그래서 넓히자는 거야. 맞아. 그렇긴 해. 그러면 이제 다시 토론을 네. 진행해 볼까? 네. 어떤 소스? 엘링들 누군 거 같아요? 아, 오케이, 같이 시로를 한번 해볼까요? 마피아는 원주인 거죠? 아, 저 아닙니다. 원혁이야, 내가 보기엔. 아, 진짜 아니. 혁이 아닌 거 같아. 혁이 아닌 거 같아. 내 생각엔 나누 형. 나라고 나누 형이랑 이렇게 몰아가는 원주인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도 예준이 아니고. 왜냐면 예준이랑 나랑 했으니까 또 하지 않았어. 또 할 수 있지. 왜 네, 그렇게 피해 가지? 나누 형이랑 이니 형. 본인이 운동선수 이렇게 피해가는 느낌이 있는데 또 했다고. 했다고 또 하지 않을 법이라고 많이 억울하시고 댓글에 이니아샷스 상하다 나 그냥 변용섭임 자자자자 저 발언할게요 네. 저 경찰이고요 오 곤란하셨나요? 저는 원준이를 아까 전밤에 뭐야? 뭐야 저 영화? 갑자기 옆에 소리네 맞아. 원준이를 아까 전날 밤에 검사를 했는데 아니래요 맞아 시민이래요 오 그럼. 아니야 자 의사분 듣고 계시죠? 네 경찰 잘 살려주셔야 돼요 잘 살려주셔야 됩니다 네 자 오. 과연 마피아의 누굴까? 네, 일단 수사망이 쫓겨졌어요. 여기는 또 볼 수 있는 게 둘이가 마피아일 수도 있는 거잖아. 나랑 로비. 그렇지. 아니지 그러면 경찰이 나와봐야지. 나와주세요. 나 아니에요 주야. 마피아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마피아를 솔직히 잘 모르긴 한데. 저번 마피아 우승자 저희 같이죠, 여러분. 아 그랬어요? 네. 어쨌든 저는 이렇게 경찰을 빨리 밝히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 왜냐면 첫날 밤에 의사가 분명히 자기를 필요할 거고. 맞아. 그럼 의사는 그러니까 마피아가 만약에 아무도 안 죽었으면 그러니까 아무도 안 죽었으면 의사가 누군지 마피아가 알겠지만 그치. 지금 의사가 누군지 마피아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경찰인 것 같아요 자 의사 빨리 해주세요 이 형이 만약에 그냥 시민일 줄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경찰이거든요 아 마피아다 제가, 마피아 아니 제가 첫 번째 인형 늦은 원래 늦은 경찰이 마피아인 거예요 원래 늦은 경찰이 마피아인 거예요 일단 의견을 물어볼게요 내 인형을 조사했거든요 마피아래요 지금 죽여보세요 재밌잖아. 죽여보러. 야, 이거 재밌다. 아, 일단, 아, 일단, 일단 기회는 많으니까. 아, 근데 가봐. 일단 난 이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만약에 영민이가 경찰일 경우에 일단 시민이 걸린 거잖아. 근데 둘 다 경찰이라 하더라도 일단 그러니까 아, 둘 다 시민. 일단 나는 로민이 형 의심하지 않아. 나도 아까 시민인데 경찰인 척 하고 싶었거든. 시민일 수는 아직 모르니까 근데 자. 인형은 내가 조사해서 확실히 마피아예요 자 제가 하나 말할게요 네. 일단 늦은 경찰들은 보통 마피아일 네, 맞아, 확률이 맞아, 높고요 맞아, 맞아. 둘이 마피아인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해볼게요 자, 왜냐하면 봐봐요 인형이 마피아라고 했어 얘가 그치. 그래서 얘가 인형이 진짜 마피아야 그럼 둘이 마피아인 거야 그치, 왜냐하면 그치. 얘가 마피아인 사람을 알 수 있으려면 서로 마피아인 사람을 맞아. 이렇게 말해줘야 돼 오, 똑똑하다 맞아. 그럼 저 믿어보세요 그럼 저 결론이 뭐야? 대답! 근데 지금 한 명을 죽여도 딱히 상관은 없는 상황이잖아. 네. 어쨌든 투표를 해야 돼. 다른 사람의 희생 따위 괜찮다. 그러니까 어차피 다음 날에 나 죽이면 되니까 일단 나는 네. 첫날 밤에 인형 조사했고 쩌영이 마피아니까 죽이고 마피아인 걸 확인하면 돼. 그리고 나는 일단 빠른 게임 진행을 위해서 일단 경찰이 두 명 나왔잖아. 근데 둘을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 근데 한 명은 시민이었고 한 명은 마피아잖아. 그러면은 이 결과를 알아보고 한 명이 마피아면은
근데 그게 얘 그 혁이의 술수인 게 만약에 인형이 마피아였어요. 사람을 줄이는 거다.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만약에 내 가정을 들어봐요. 혁이가 마피아고 인형이 마피아. 근데 지금 경우의 수가 혁이가 인형이 마피아면 내가 경찰에 나를 보여주려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경찰을 믿어버리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네 이제 투표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댓글에도 근데 댓글에도 인형 먼저 보내고 혁이 보내자고. 그러니까 혁이가 하는 짓이 마피아인데 경찰이려고 인형을 일단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혁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네 투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찰입니다. 그냥 일단 제 말 이제 모르겠다. 괜찮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는 그냥 혁이를 먼저 죽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잠시만요. 이제 엘링 분들 의견도 받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확실해요. 엘링 분들 제 말대로 한 번만 해봐요. 어차피 둘 다 죽여도 되잖아. 엘링 분들 의견을 주십시오. 다 달라요 근데. 예준아. 아마 혁이가 뭔 소린지 알지? 혁이가 경찰 맞는 것 같아. 승엽이를 의심했는데 승엽이가 죽었잖아. 아니야 그건 애초에 단서가 없는데. 아니야 근데 그거는 나는 원민이 아니야 이제. 근데 영상 너무 조용해. 일단 형 예준아 라노 형 원준아. 네. 내 가설이 맞는 게 얘가 마피아일 때 인형을 마피아라고 알고 죽여버리면 그치. 그러니까 마피아인 게 들통나면 결국 경찰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이스 마피아면 형이 진짜 트롤링한 거야. 아니 그치 자, 그리고 형이 마피아고요. 그치 네. 뭔 소.. 아니 다음 날 밤에 그러니까 일단 형이를 죽여보자. 다음 날 밤에 누구 조사할지 괜찮죠? 말해도 돼. 내가 조사해줄게. 누구 조사하면 좋겠는지. 야 말이 안 되지. 내가 경찰인데. 뭐야? 내가 경찰인데 뭘 조사했네. 그러면 아니 내가 경찰이라고. 자 투표하겠습니다. 네 투표하겠습니다. 혁이로 하는 게 더 할까? 자 투표 지목할게요. 하나 둘 셋. 점심? 나는 눈물 흘렸어. 아니 아니야. 내가 제일 시끄러워. 봐봐 지금 갑자기 엉뚱한 데로 화살 꽂혔잖아. 저요 맞다니까 마피아. 알았어. 나 일단 너 이렇게 인형. 난 결과론적인 걸 보고 싶어. 아니 혁이를 믿어. 내가 경찰이니까. 자 인형을 뽑았다 손. 일단 인형 하자. 인형 뽑았다. 네, 차라리 별로면 인형. 오케이. 그럼 인형으로. 미키 마스 감자밭. 감자밭! 일단 의사가 모르겠어. 살리면 돼. 난 모르겠어. 이건 의사를 죽이려고 하면 정말 누구가 무시한식인가. 저기서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의사요? 게임을 원래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자일 한번 했는데 큰일 났어요. 진짜 또. 이렇게 또 갑니다. 형 원래 인생이 가는 데 순서 없어요. 연기가 대박이네요. 저 형. 마피아 맞다고요. 아니 이번 거 역시 더 재밌네. 어? 그러면은 일단 서현이 그러면 자 찬성 반대 투표하겠습니다. 하나, 이제 경찰이 의사 수준 끝난 거 아니에요? 네. 하나 둘 셋 죽여. 야 이거 죽인 거야? 네. 오케이. 저건 거짓이야. 선량한 토끼 마피아를 봤어. 와 맞죠? 자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다시 밤이 되었습니다. 잘 들려야 돼. 안녕. 밤이 되었습니다. 네. 자 아까 용이 주다 이거. 자 네. 이제 스겜. 마피아는 일어나서 지목을 해주세요. 지금 댓글 봤어요? 네, 빨리 불러주세요. 네. 다음 의사 일어나서 살릴 사람을 지목. 네, 지목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스김 해야지. 팔이 안 네. 네, 팔이 안 아프세요. 자. 그리고 경찰 누구일지 지목해주세요. 네, 아 지민이 찾아왔습니다. 로민 형 시민이에요. 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네, 이번 밤에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로민 형 시민이에요. 로민 형 시민인데 왜 경찰이? 그니까. 야 의사 진짜. 그러니까 아니 그니까. 얘 마피아래. 얘 마피아래. 마피아가 아니래. 얘 마피아래.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마피아가 아닌지 경찰인데. 아니 왜 자꾸 시민인데 막 아 경찰이 척하는 거야? 아니 의사 나와 지금 나. 의사 누구야? 너야? 아니 근데 만약에 형이가 만약에 마피아면은 전략이 어떻게 되냐면 그래 내가 아까 말한 서로 죽이는 거. 그래 그거 얘기한 거야. 나 그때 의사 누구 아니야? 못 들었어. 의사 진짜
어, 나 있어요. 의사 마피아가 근데. 아니래요. 안녕하세요, 의사입니다. 여기가 정말 그러니까 아니라고. 끝났어. 마피아가 아니라고. 근데 왜 자꾸 끝까지 경찰? 내가 마피아 아직 나 밤샘다. 별거 없고요. 내가 마피아예요. 네, 일단 나는 이번 턴에 죽을 거 생각하고 나온 거고, 네. 일단 로미니를 살렸어.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라고. 아나 진짜 경찰 왜 자꾸 경찰서 가는 거예요? 로미니를 살렸다고. 자, 연기하면서 입술이 떨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입술 떨려. 마그네슘 아까 시민일 때도 떨렸고. 마그네슘 챙겨라. 형이 조사를 해서 했잖아요. 마피아가 아니래. 사실 직업은 안 알려줬고. 둘 중에 두 개의 경우에서를 지금 생각하고 있긴 해. 그 예준이가 첫 번째 말했던 거. 그냥 서로 죽이고 일단 자기가 살아남을 테니까 자기를 일단 믿어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둘 중에 한 명 살려다 콜라로 정했어. 콜라 맛있다. 아 진짜요? 형 그럼 어떻게 해요? 형 운이 좋은 거예요. 아, 근데 애초에 네. 용민이가 마피아일 수는 없을 것 같아. 이제 그죠? 어. 그러니까 마피아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왜 자꾸 경찰이 정하는 거야? 그러면 형 경찰이에요? 어. 야, 제가 마피아가 아니고 시민이었으면 경찰인 척 왜 하냐? 그러니까 내가 경찰이라고. 아니야, 혀가 이미 끝났다니까. 아니 그 카메라. 그러니까 시민이면 경찰인 척 할 이유가 없잖아. 어 맞아. 내가 그러니까. 만약에 마피아였으면 경찰인 척 했겠지. 이유가 근데 내가 그 라는 힐을 받아서 살아날 이유가 없잖아. 마피아가. 그렇지. 그럼 끝나. 잠시만요. 맞네. 게임 끝났어. 그 토끼 사망하셨다고 나가시면 안 되고 찾아와서. 어 여러분 이게 마피아 짬입니다. 아니 그러고 맞짱, 내가 맞짱. 야 내가 한두 번 하는 것도 마피아, 아니고 멍청하게 짱, 멍청하게 맞짱. 내가 로민 형을 왜 살리고? 그러니까 난 네가 날 왜 죽이겠어? 내가 날 왜 죽였냐? 조커가 입이 왜 찢어졌나 했는데 말이 많아서 그런 거야. 사실상 축하하면 될 것 같아. 네, 저는 이제 엘링분들 생각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봐봐요, 혁이가 경찰이고 로민이가 자살하고 라노가 살린 거. 자살을 했나? 그냥 자살하면 마피아 엘링분들은 엘링분들은 지금 100 중에 80은 혁이가 경찰이라고. 그러니까 엘링들 의견은 뭐냐면 엘링들 의견은 뭐냐면 그러니까 혁이가 경찰이고 로미니 형이 마피아인데 형이 그냥 자살을 할 이유가 없죠. 그치, 마피아 그냥 아 그러니까 일단 마피아 로미니 형은 마피아가 아니에요. 아니 그냥 투표하면 돼. 야 그럼 마피아가 아니면 자살하는 게 아니면 아예 달라지는 그러니까. 거지. 이게 못 이기는 게 살짝 논리가 딸려. 아니 야, 나는 절대. 잠시만요. 엘링 끝났습니다. 엘링분들 의견 좀. 하고. 아 오케이 한번 볼까요? 근데 나 로미 형인 것 같아. 나 로미니 성격상도 아 로미 형이 아니라 허기 자살을 선택했을 상황도 있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저 근데 진짜 읽고 싶은 댓글 하나 있는데 성격상? 저 진짜 읽고 싶은 댓글 하나 있거든. 읽으세요. 예준아 너 그 의상 입으면 안 섹시해? 이런 거 읽고 싶었어. 감사합니다. 아, 저 아니에요 여러분. 허기가 아니에요? 많이 아니 아니 아까 로미 형이 말한 그 수법이 맞는 것 같아. 일단 제가 경찰인 걸 밝힌 게 정말 현명한 게 첫날에 의사가 자의를 했으면 아무도 안 죽었겠죠? 근데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둘이 의심받고 피 튀기는 상황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형이가 그걸 증명해봐. 지금 투표를 받았어. 왜요? 그럼 되죠. 너가 경찰이라는 거. 이니 형 맞췄고 이 형 시민이고. 어, 아, 야 아니면 진짜 몇 수 앞을 내다볼 수도 있어. 루민이 형이 진짜 몇 수 앞을 내다봐서 이거 엘링 댓글인데 의사가 루미니 형을 살릴 거를 자기는 알고 있어서 자살을 선택해서 된 걸 수도 있다. 아...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코카콜라라 했대. 나 이거 진짜 멍청한 거 보다. 아 맞네. 코카콜라야 나. 코카콜라 그러니까 아 미안한데 여기서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논리로 이미 끝났어. 근데 나도 솔직히 혁이야. 네 그러면 빨리 합시다. 자 투표하겠습니다. 마피아인 것 같은 사람을 지목해주세요. 아 혁이 웃는 거 봐. 아, 혁이가 증명해 그냥. 둘 셋 맞아. 자 최후의 결론 한번 재밌게 들어볼게요. 들어볼 것도 없어 근데. 진짜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제가요. 네. 아, 여기서 날 죽이면 안 됐어요 이거. 아니. 잘못했어. 아 일단 저 마피아 왔는데요. 아 내가 인형을 뭐라 하는 게 아니었어. 네, 잘못했어요. 그래. 네. 이번 판은 시민 승리. 승리. 내 딴에는. 야 그거 터콜라 했지만 결과는 좋았다. 내 딴에는 엘링들 앞이니까 좀. 재미가 없었는데 좀 정말 흔히 말하는 그런 짓이었어요. 아직 애매추어입니다. 네. 여러분 마피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날 낮에 그냥 경찰이다. 그게 제일 이기는. 자 엘링들 반응 한번 봅시다. 엘링들 전주 알았어요? 알으셨겠지. 근데 약간 이제 재미를 위해 내가 보기엔 댓글을 그렇게 그러니까 근데 로민이 형 근데 이렇게 바로 나오면은 진짜 이길 확률이 진짜 높아지긴 하는데 사실 재미는 없어요. 그래도 난 더 재밌었는데. 얘가 연기를 하니까 되게 흥미진진해. 하지만 재미는 아, 의사가 다 줬다고 봅니다. 코카콜라의 스릴이 아주 죽여줬거든요. 스릴이? 이 코카콜라를 왜?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게 나도 솔직히 한편으로 방송 생각해서 날 안 살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 그러면은 저
졌을 수도 있어. 채팅창에 나는 되게 많이. 그러니까 내가 마피아인 줄 알았대. 라누야 미안. 이게 원래 나랑 너랑 마피아인 줄 알았대. 원래 라누 형이 마피아 할 때 마피아 아니어도 의심 받. 나 자주 받아. 아, 아니 댓글에 아 이 형 죽였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이니 형한테 추천 받아서 로민 형 죽인 거거든. 에이. 일단 나 말 좀 하자. 켜들 좀. 형아 이거 아니 그 뭐냐 댓글에 계속 준식이도 말 좀 하라고. 아. 사실 마피아를 잘 모르거든요. 아. 약간 보는 게 재밌어가지고 아, 제가 약간 방구석 1열 지금 약간 관전 중이야. 근데 저도 좀 잘해볼게요. 근데 이런 걸 잘하셔야 되는 게 이러면서 예전에 은준이가 이겼던 적이 있어. 맞아 이런 점. 아 맞아 얘 연기해가지고 예, 이런 거 아, 쉽지 않습니다. 이번 판은 시민 승리. 오케이 자 축하. 아 이제 대학교 마지막인가요? 제가 해도 돼요? 오케이 사회자 마지막 판이죠. 아 재밌네요. 지원분이 화이팅 합니다. 제가 오케이. 활약해서 좋아요. 나 형이 잘할 것 같아. 갑시다. 아, 활약했다. 아, 라누 형 좋았어요. 아, 좋았어. 빨리빨리. 네. 자, 여러분 갑니다. 가면 되었어. 아, 근데 라누 형이 형이 찍었어. 자, 됐고요. 자, 저는 또 저도 부금을 선택해야겠죠, 여러분? 아, 좋아요. 센스. 부금 살짝 어떤 분위기 원하세요? 마피아 42요. 원하는 걸로 해주세요. 원하는 거, 원하는 거랑은 아, 또 엘라스 노래로 가야죠, 그죠? 네. 젠더로 쌉시다. 위험하고. 자, 잠깐 지금 고르기 전이지. 네. 좀만 떨어지죠. 거기 네, 말이 일리가 있는 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무 붙어있어. 좋은 생각이야. 어차피 저 저는 안 할 거니까. 안 돼요. 형 이까지 오세요. 끝까지. 아, 오케이. 형이 안 보이더라고. 한 이쯤. 아, 한 이안. 잠깐. 어, 한 이쯤. 어, 지금 잠깐 저희 보여 주셔야 돼요. 네. 보고 싶었지요. 저희도 보고 싶었지요. 쑥스럽니. 다시 하면 되나요? 네. 여러분. 자, 다시. 밤이 되었습니다. 어, 머리 자 여러분 이번에는 뮤즈로 가겠습니다. 예, 좋아요. 오 감사합니다. 네. 오 잘 어울린다. 갈게요. 마피아 마피아 뽑겠습니다. 마피아 마피아 뽑겠습니다. 마피아 뽑겠습니다. 자 저는 쓰게 말게요. 엘링들이 또 우리 빨리 보고 싶을 것 같으니까 지금에서 자 경찰 뽑을게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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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의사 뽑을게요, 의사. 의사. 네, 다, 됐어요. 아침에 왔습니다. 예. 야, 진짜 좋아요. 야, 진짜 좋네. 우리 어때? 쓰게 어때? 원하는 거 아닙니까? 아, 소리 질러! 이게 역감의 사프리 동원을. 자, 해볼게요. 예. 저 근데 제 몸도 찍었어요. 아, 진짜? 네. 사플 볼까봐. 자, 자, 뭐 자기소개 해주세요, 빠르게. 진행해볼게요. 자, 3초입니다. 자, 인형! 시민이야! 예준이! 시민. 나는 저는 의사일 수도 있고 경찰일 수도 있고 마피아일 수도 있고 시민일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승현이 형? 시민이 형. 아이러진. 저는 아이러. 아이러. 영민이. 캡콤. 아리스트. 오케이. 앵겸이. 해리포트. 어 근데 나 진짜 여기서 외람된 말씀이지만요. 얘 이름을 자꾸 까먹어요. 어? 아니 머리 때문에 진짜 왜 다른 멤버가 앉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야 서운하다. 주실로. 주실로. 자 오케이 그냥 바로 반할게요 여러분. 네, 뭐 특히 할 거 없죠. 자, 여러분 네. 다시 조금만 기다리세요, 엘링분들 사랑해요. 맞춰봐요. 자, 밤이 되었습니다. 어, 머리 좀 들었다. 머리 밤이 되었습니다. 마피아는 얼굴을 들어주세요. 네, 마피아는 얼굴을 들어주세요. 네, 자 둘이 확인해 주세요. 네, 누굴 죽이실 건가요? 빠르게 얘기해 주세요. 네. 누구 하실 건가요? 빠르게 좀. 오케이. 자, 경찰! Wake up! 경찰, wake up! 경찰? 어, 네, 경찰. 경찰. 경찰, 오케이. 경찰. 네. 자, 이사! 그럼. 오케이. 네. 자! Good morning! Good morning! 아, 죄송한데 자꾸 누가 자기 거 까먹나요? 자, 아니, 누군가요? 자, 선량한 남가 또 에이스 견제냐? 선량한 또 에이스 견제냐? 왜 나 거냐? 마법사 가져갔습니다. 아이고야. 마법사 죽었어? 아, 진짜로? 이럴 줄 알았어. 자, 여보라 갖다 보라 그랬네. 여보라 갖다 보라! 자, 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맨날 죽어. 우선 어차피 의사 한 사람 있을 거고 자유를 했을 거니까 채팅이니까 자 저는 제가 저는 시민이라는 걸 밝혔었는데
왜냐면 저 일어나가지고 저 그게 진짜 모두의 미팅이죠. 나는 연기 잘하잖아. 모두의 장 배우니까 나는 배우니까 할 수 있어. 모두의 전략이라면 저는 말씀드렸어요. 저는 시민인 거. 아니 이런 행동하면 의심이 되다가도 승엽이 형 성격상 또 시민인데 진짜 시민이어서 맞아, 맞아. 이렇게 그치. 할 때도 있었어. 아까 전에 저 바로 죽었잖아. 이번에 원진이 뭐 하나 될 때 할 때 되긴 했는데. 저는 뭐 아까 맨 첫판 첫판 했나 했잖아요. 결이 형 착한데 왜 너무 욕심쟁이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 만드는데. 네 마법사라 위험해서 그래. 역시 인생이 근데 한치 앞을 모르는 거. 건질 게 없는데. 아 모르겠네. 그럼 뭐. 일단 여기서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어? 스캠? 어 왜? 일단 뭐 말할 게 없대요. 맞아. 아니 왜 더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엘링들은 누구일 것 같은지 한번 쳐보세요. 엘링분들은 그냥 촉으로만 누구일 것 같나요? 아까 원준이랑 로민 댓글 봤어요. 승현 로민 봤고요. 아까 원준 보통 로민 맞비하면 옆 사람을 죽인다는 댓글. 내가 맞비하 왔다는 말을 봤네. 내가 그 있잖아요. 그 사회자가 이제 여기에 이제 동선에 그 의사랑 경찰 뽑았을 때 바로 후딱 지나갔잖아요. 의사랑 최시로이 조금 의심스러워. 근데 이쪽에서 약간 바람기가 있더라고요. 그냥 바로 여기서 선택하고 아 그런 플레이 안 돼요. 여기 갔을 때 예 네, 끝내겠습니다 하고 끝냈어. 아니 근데 그런 플레이 안 돼요. 그런 플레이 안 돼요. 그런 플레이 안 돼요. 자 사운드 플레이 자, 같은 거 안 돼요. 끝낼까요? 오케이. 자 마음에 들었습니다. 와, 어렵다 이거. 잠만 기다려. 잠만 기다려. 나 죽일 것 같아. 사회가 너무 좋다 저, 지금. 마피아는 얼굴을 들어주세요. 누구냐 진짜? 마피아. 어떤 분을 죽이실 겁니까? 마피아 배경을 보고 있네요. 누구 하실까요? 나쁜 엘링들이 좀만 기다려. 오케이 됐어요. 자, 누구세요? 자 경찰 괴롭. 네 누구요? 네 의사 괴롭. 네 아침에 반갑습니다. 굿모닝. 의사 자일했네. 자 자 깔끔한 게임을 위해서 전 직업 공개. 결과 아직 안 나왔어요. 아이고. 되게 급하다. 성격이 안 빠시네. 아, 좀 앉으세요, 형님. 하지 않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낮에 말하면 안 돼요. 자. 선량한 밤토리. 이누야 씨가 죽었습니다. 와, 이거. 확실한 건 이 형이 직업이 있었다는 거네. 맞아. 이 형이 직업이 있었다는 거네. 왜냐면 시작 끝나자마자 바로 직업을 받았어. 너무 얼마나 신난 나머지 또 경찰인데 앞에 밝게 낸 거죠. 얼마나 신나겠어. 잠시만. 했는데. 잠시만. 아. 그 지팡이 저의 생명과 같은 거거든요. 물리지 말아주세요. 자. 네. 아 이거 뭐야? 여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쪽은 힘들다. 의사랑 경찰이 있어. 근데 이쪽은 마피아가 있는 거야. 그게 제 초기인 거야. 근데 내 생각에는 라노 형이 일단 경찰이었을 거야. 맞아, 경찰이었던 거. 왜냐면 맞아. 딱 끝나자마자 얘기하는 건 솔직히 경찰밖에 그럴 사람이 없대. 아니면 마피아일 수도 있어. 왜냐면 지목을 하려고 바로 말했을 수도. 말하려고 하는 거지. 아니야, 내가 라노 형이 경찰인 것처럼. 아니야, 내가 라노 형 플레이를 봤을 때 라노 형 안 그래. 라노는 경찰인 거 같고. 아니, 이렇게 원래 있었던 팀까지 대입해가지고 예상하는 거예요? 살짝 공식이지. 근데 혹시 몰라요, 진짜 예준이 말이 맞을 수도. 승엽이 말 많아진 거 웃긴다. 근데 뭔가 승엽 형이. 근데 승엽이 형 촉이 안 좋은 게 아니야. 맞아,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 저는 항상 50%를 깔고 갔어요. 근데 그럼 반반이야. 형 당연한 소리야. 근데 반반이면 아니 뭔가 의심이 되는데 안 돼. 근데 알아요? 이거 내 생각인데 이쪽에는 의사랑 경찰이 있어. 라노 이미 죽었지. 여기 이중에 있고 여기서는 마스터가 있는 확률이 높아. 그렇다. 내가 봤을 때 무슨 근거야? 어? 무슨 근거? 이쪽인 거야. 아닌가? 근데 제가 봤을 때도 근데 의사는 모르겠고 일단 제가 아까 말하긴 했지만. 경찰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뭐라는? 라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아니 경찰 없어? 미용인 것 같은데? 난. 방금 제가 웃긴 댓글 봤는데 마피아 승엽 로민이다의 제 주식 1주 겁니다. 와 세네요. 저요? 그냥 하자. 아니어도. 아니어도 하자. 1주요? 아 근데 난 승엽이 형은 경찰. 아닌 것 같아. 자 30초만 더 지나갈게요. 느낌이 그래. 승엽이 형? 아니 경찰! 경찰 없어요? 경찰이었는데 라노 형이었을 것 같은데. 나도 경찰이 라노라고 생각해. 나도.
이번에는 인이 형 말이 안 잡히는데요? 감이 안 잡히는데 일단 전 시민이에요. 엄청난 추리 중이에요 여러분. 전 시민이에요. 시민. 근데 경찰 죽은 거 같아. 쌈빈! 자 일단 투표를 일단 진행하는 뭐 엘링들의 의견은 계속 보셨을 것 같고 네. 투표를 진행해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따라가고 싶어. 나 예준이가 승열. 아 아니야. 난 이나 원준이요? 원준이? 저 뭔가 승열인 거. 난 이니요. 나도 승열. 난 이니요. 승열이 형 투표. 원준이 투표네요. 2대2야? 네 2대2고 자 예준군. 네. 인군 뽑지 마시고. 한 명. 지금 두 명. 준준이 사회에서 제 개인의 선택은 존중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아니고 두 명의 변론을 들어보고 다시 투표를 해볼게요. 아 그러면 제 선택이 걸린 거예요? 아니죠. 이, 만약에 로민 형이나 인 형이 또 바꿀 수도 있죠. 변론을. 자 두 명 변론을 해주세요. 자 저 일단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계속 일어났어요. 왜냐 저는 시민이라서 제가 전에도 아까 전 바로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마피아가 혹시 나를 죽이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바로 일어난 건데 그것만 봐도 이게 딱 시민이란 걸 알 수 있다는 거. 어 근데 이형 말 이형 저는 안 되지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일어났어요. 그렇지 몸 정말 그렇지 승희가 그런지까지 안 해. 어 맞아 이러면 안 되지만 솔직히 이형은 그럴 성격이 아니야. 한 명 같거든. 어 맞아. 저 솔직해요. 나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막 목소리 좀만 더 키우실게요. 솔직히 말해서 일단 마피아가 아니고 마피아 룰도 사실 뭔가 이렇게 뭐 잘하는 사람처럼 잘하지 못하고 해가지고 좀 그런데 차라리 제가 해가 될 바에는 민법. 해가 될 바에는 그냥 민법. 없어지는 게 나을 것 같고 마피아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냥 없어지자. 마피아에게 도움이 된다면 마피아에게 아 마피아 거야? 여러분 네. 아 시민한테 도움이 된다. 아 본신 나오신 것 같은데 저 진행자님 진행해주세요. 네 피부리 왜 시대 피부리지 마세요. 예준이한테 주도권 있는 거야 얘는 좀 부릴게요. 다시 할 거예요 투표를 아예 투표 아예? 아 자, 둘 빼고 오빠, 나는 승열병이 난 승열 아니고 세 명 다시 투표해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누구 셋? 형. 아, 나 빨리. 예준이. 난 승열병. 그 결국 내 마지막 안 바뀌었네요. 나도 난 승열병인 것 같아. 뭔가 한결과 항상 한결과 아, 저 결정했어요. 저 원준이로 할게요. 네, 원준이. 연준이 자, 아 근데 여기서 제가 변론 안 할게요. 근데 죄송한데 어차피 지금 결정 났잖아요. 네. 아니 근데 죄송한데 저는 오히려 원준이도 아닐 수 있고 로민 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 변론 할게요 다. 네. 끝. 아, 알겠어요. 끝이고 네. 원준이 그냥 뭐 안 바뀔 거죠? 변론 안 들어봐도 되죠? 네. 로민 형. 아 들어봐 주면 안 돼요? 오케이 들어봐요. 권리도 없어요. 변론 이미 들었었어요. 알겠어요. 저는 원준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까 변론을 들었기 때문에. 네. 자 그냥 밤이 될게요. 밤이 된다고? 투표해야지. 네? 투표했잖아요. 투표 다 했잖아. 원준이 결과. 나 안 밝혀? 그러니까 그거 안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다? 네. 그러니까 밤이 세트. 되고 내가 말해줄게요. 자 오세요. 자 우리 스태프분 팔 아프시니까 제가 가리겠습니다. 자 저희 얼굴과 형 몸까지 이렇게 와주세요. 자 나 죽은 거 맞죠? 아 쓰겨. 네. 우리 얼굴이 이렇게 나오세요. 저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앞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냥 그냥 이렇게 하자. 그래. 자. 아주 선량한. 아쉽다 시민. 선량한 마피아가 죽었습니다. 그렇지. 자 마피아 일어나세요. 내 말 맞지. 마피아 일어나 주세요. 죄송합니다. 누구 죽이실 건가요? 짠. 굉장히 고민을 받았습니다. 예능들이 김시우 슬퍼하지 마. 자, 3초를 선택해 주세요. 아, 그래. 좀 더 고민하세요. 잠시만요. 예능들 죄송해요. 아, 내 집에 갈래. 마법 좀 부릴게요. 잠시만요. 아. 엘링 분들 안 볼 때 마법 좀 부릴게요. 마피아 선택 다 했어요? 자, 경찰 일어나세요. 엘링들 그러지 마. 네, 경찰은
빠른 선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효 지효 착한 아이야. 경찰. 네, 경찰도 선택을 맞췄습니다. 네, 의사 누구 살리실? 어, 오케이. 해리부터 아침이 되었습니다. 빠밤. 짜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됐나요, 사장님? 네. 선량한 반토리가 죽었습니다. 아, 좀 가만히 있으니 형님. 형님. 아, 형이 안 죽었는데 왜 자꾸 죽으려고 그러세요? 예능은 속상해요. 알았어. 근데 형이 죽었구나. 그렇지. 재밌다. 재밌다. 자, 평범한 자영업자 박세로이가 죽었습니다. 네, 어? 토론 진행했습니다. 네, 재밌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제 바뀝니다. 경찰이고요. 로민이 맡겨야 맞대요. 축하해요, 여러분. 그래? 축하해요, 로민이가 맞대요. 엥은 뭐야? 엥? 경찰 아닌 것 같은데. 엥? 맞는데. 어? 어, 잠깐만. 아니, 네. 이 형이 경찰인 것 같은데. 그니까. 그건 모르죠. 어? 말을 안 했어요. 내가 보기엔 저 형이. 아, 나 처음에 넌 줄 알았거든. 나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넌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너 의사 같아. 존나 잘 말했어. 계속 잘. 나는 그래서 나 조용히 의사인 줄 알았어. 그래서 계속 잘 계속 이랬을 줄 알았어. 근데 갑자기 나 그런 사람은 잠깐만 근데... 잠깐만 지금 그러면은 박피아가 한 명은 남아 있는 거잖아 이 셋 중에. 그렇지. 너 의사야? 얘 의사일 거야. 네, 제 의사. 맞아. 그럼 조용히 박피아네. 나 조용히 의사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 근데 내가 의사는... 방금 실수한 게. 내가 방금 실수한 게 승엽이 형을 살렸었어야 됐어. 뭔지 알아요? 응. 승엽이 형이 전판에 왜요? 너무 말이 많았어. 그래서 죽일 거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이 형을 살렸어야 됐는데 넌 너무 이기적인 거지. 그래서 나를 살렸어. 어쨌든 난 인형 같아. 경찰은 조용 같아. 갑자기 이제 와서 경찰이라고 밝히는. 왜냐면 그리 티키타카 하면 계속 바꿔야 되나. 문준이랑 티키타카 어떻게 하나 계속 봤었는데 티키타카 축구 그러면서 확신이 생겼죠. 경찰이 마피아라고. 아 뭔가 나는 오히려 조용히 막. 여러분 로민이 맞습니다 여러분. 다들 다들 배우로 데뷔하자. 어 그것도 뭐 요즘에 뭐 근데 우선은 여러분 로민이가 우리 마피아고요. 근데 경찰이 지금 만약에 라노 형이었잖아. 그러면 마피아가 이제 이니 형이라고 싶어. 그러면 자기가 경찰인 척할 수 있어. 그래서 약간 지금 경찰인 척하는 거다. 그러니까 경찰이 죽은 거를 알고 자기가 경찰인 거를 한다고. 아니지 오히려 아니 그러니까 경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아직 확실히 모르잖아. 그래서 경찰인 척하는 거. 그러니까 경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봤어요. 전 경찰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내가 맡겨주면 전날 밤에 얘가 아니야 난 얘를 죽였을 것 같아. 왜냐면 의사에 대한 확신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죄송한데 의사에 대한 확신이 어떻게 있어? 내가 의사가 맞긴 하거든요. 근데 계속 잘하는 거 같아서 안 죽였어. 이, 아니 그니까 혁이가 아니 혁이가 뭐 고민하는 그 신용을 0점을 터서 보이지 않고 제가 그냥 손가락을 이렇게 뻗고 있었어요. 그 아 의사 이러면서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 들어 알더라고요. 네, 이 중에서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해봤을 때 저는 예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좀 머쓱했던 네. 상황이고요. 난 느낌이... 일단 처음에 이니 형이 의사인 줄 알고 난 네가 마피아인 줄 알았어. 왜냐면 내가 시민인데 굳이 막 갑자기 나를 계속 몰아가니까 약간 기분 상했어요? 기분 상한 거 아니고 내가 시민인데 네가 마피아인 줄 알았어. 자꾸 마피아라니. 그러면 저는 근데, 이건 원준이 아까 발언해서 좀 가져올 수 있는 게 제가 아까 이제 마피아였을 때 했던 행동은 원준이가 했어요. 아, 자기는 피해가고 마피아 한 명과 누굴 찍었었는데 그게 로민이와 승엽이었어요. 근데 잘못한 거예요. 그 때문에 저는 로민이. 자 스탑에 인형까지 듣고 네. 자 저는 재밌는 댓글 하나 있는데 읽어보세요. 네. 원준이 때문에 단발병 도 왔어. 네. 네. 자, 축하드려요. 아, 다 맞다. 자, 자 이제 두 분 다 자리로 앉아주시고. 어, 자리 앉아야 돼요? 네. 내가 보기엔 나노 형 경찰이고 네. 형이 맡겨야 돼. 자, 이제 투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네. 야, 너 의사 확실해? 투표. 의사 확실해. 자, 쉬. 그만. 이제 들어봐. Stop it talking. Yes. 투표 갈게요. 하나, 둘, 셋. 응? 이니 형 투표. 예전 이렇게 해서 저좀 기억하지. 형이 오그랑 기억하지. 예전 이럴 때가 아니야. 저러다 죽은 적도 자, 이니 형의 변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봤는데 간간하게 마지막이니까 경찰인데 왜 죽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전혀 모르겠고요. 그리고 맞췄다는데 왜 저를 지목하시는지도 모르겠고. 뭔가가. 네, 저는 진짜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보시다시피 기억하셔야 돼요. 티키타카에 의해서 결국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원준이가 한 명 빠지게 해주려고 승엽이와 로빈을 선택하면서 로빈이가 두 명 교묘하게 빠져나간 거죠.
제가 근데 죄송한데 그때 집중 안 해가지고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아, 뭘 교묘하게 빠져나온 거지. 아, 보자. 지금 원준이 이거를 봤는데 방금 또 이형만 봤는데. 재밌어요. 원준이 아니야, 제 팀이었으면 안 그랬겠죠. 자, 일단 네, 됐고 얘기하자. 이제 인형 살릴지 안 살릴지 대표를 해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저 인형 없이. 저 청천이에요. 하나, 둘, 셋. 어? 네. 아, 근데 예준이가 마피한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이사라니까. 자, 나 계속 잘만 했어.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자, 모두 엎드려주세요. 어? 밤이 될 수도. 예준이가 마피한 거 아니야? 예준이 이거를 나 이사라니까. 예준이 트롤. 야, 예준아, 너 진짜 나 믿는다. 자, 믿으세요. 우리 둘이 같이 발표할까요? 아, 제발. 자, 이니. 아, 아. 맞네? 안 왔어요. 아, 그래. 인형, 인형의 정체는 선량한. 시민이었습니다. 마피아 시민. 마피아 시민. 자, 자, 세리머니 한번 하시죠. 마피아들의 세리머니 가겠습니다. 5, 6, 7, I'm the mafia. 마피아야. 안녕하세요. 아. 우후. 형 에이스 형님. 잘한다. 잘한다. 우리 잘한다. 형은 뭐야? 난 일반 시민인데. 결국 내 감이 맞았어. 여기는 마피아. 근데 저 형이 경찰이 저 안 했으면 오히려 내가. 그러니까 차라리 경찰이라고 하지 말지. 나는 이 형이 경찰인 걸 너무 확신해가지고. 용이야, 진정한 경찰이다. 사장님, 예선을 잘 진행해주세요. 네. 이로써 마피아의 승리로 3라운드 끝이 났습니다. 예스. 아니 이니 형이 경찰이라고 안 했으면 내가 확신했을 텐데. 아니 나는 이미 이 형을 경찰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까 승엽이 형 말에 동의한 거거든요. 근데 이 형이 경찰이라고 나와버리니까 내가 의심스러운 거야. 그래서 되게 완벽한 논리를 만들어서 말했지만 안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약간 그거네. 명탐정 코난 쫄쫄이 그거 알죠? 아, 그 범인이야? 이제 마피아를 네. 잘 이겼으니까 아까 이때까지 못한 엘링등과의 소통을 잠깐 받아봅시다. 나 지금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두 번째랑 세 번째 때 잘 맞추셨는지 못 맞추셨지 그런 거. 아, 두 번째 누구였지? 이제 엘링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게임과 운명이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네, 정확. 아 맞다. 그리고 그리고 진짜 그리고 승엽이 형 말이 진짜 맞는 게 이쪽에서 경찰 의사 다 나왔어. 근데 승엽이 형 제가 고발할 게 아니요, 사플했어요. 제가 고발할 게 몇 가지 있는 게 이거는 사. 그래, 일단 사플한 것도 눈치챘고 제가. 그리고 제가 마피아 혼자 남았잖아요. 원주에 죽고 그때 내가 고민 엄청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승엽이 형이 눈을 막 떴다 감았다 이러더라고. 괘씸해서 죽였어. 괘씸해서 죽였어. 에이, 진짜요? 저는 형 촉을 믿었는데 사플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아, 마피아 얘기는 그만하고 한 명씩 댓글을 읽어주세요. 저 아까 그 댓글 봤거든요. 아까 말했지만 엘링 분이 로민이 형 원준 같다 했을 때 나 되게 흠칫했다. 아, 나 근데 하나만 더 말해도 돼요? 네. 결이 형 너무 처음에 죽었다고 뭐라 하시잖아요. 사실상 이유가 있는 게 제 팔찌가 찰랑거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들을 만한 거리가 이 형밖에 없었어. 그래서 죽였어. 그래서 죽인 거야. 야, 좋은 그거다. 근데 나 못 들었어. 뮤직 노래 부르고 있어. 아, 진짜요? 어쨌든 뭐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결이 형 댓글 하나 읽어주세요. 결이 죽이지만. 아, 오케이. 로민 형도 읽어주세요. 로민아 오늘 스웩이 쩌네. 쩌네. 인형. 응? 읽어주세요. 결이 있는지도 몰라. 결이 있는지도. 잠시만요. 미안해요. 아, 미안해. 자, 결이 형. 나가서 3초 동안 전망 부려주세요. 젠란. 제가 아까 마법 뿌려서 잠깐 없어진. 아시죠? 테레포트. 사실 머글들한테는 비밀인데. 그래서 잘 어울린대 안경이랑 테레포트. 아, 괜찮아. 내가 작년에 또 해리포터 했는데. 재작년에. 맞아. 아, 주세요. 아, 해리포터 주세요. 지금 귀신한테 막 지팡이 주면 좀 위험한. 아, 귀신이야? 아, 맞네. 소식으로. 요즘 건? 네. 네? 댓글 안 봐. 머리 걸지 마. 아, 죄송한데 쫄쫄이가 너무 아, 제 간지러운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코난이네 그냥. 어쨌든 뭐가 있을까? 뮤비 공간 차지 대박. 아, 뮤비 아늑하냐고 따뜻하냐고. 아, 일단 굉장히 아늑하고 따뜻하긴 한데 보온이 잘 되네. 좀 덥긴 해요. 더워요? 더워 보인다. 더울 수도 있지 뭐. 라나는 읽어주세요. 댓글 왜 그 해외 팬들 여러분들 댓글 막 남겨주세요. 마피아에게 아니더라도 뭐 궁금한 거나 뭐 묘비의 댄스를 보고 싶으시거나 내년 할로윈에 보고 싶은 거. 그런 것도 내년 할로윈? 네, 미리 준비하는 거죠. 2022년 10월 30일 저는 내년에는 진짜 멋있는 거 할 계획입니다. 나도 내년에 뭐 하지? 내년에 웃긴 거 웃긴 거 하세요. 귀여운 거 말고 재밌는 거 해야 될까? 웃긴 걸 그래서 좀 머리랑 상관없는 걸 해보려고요. 아이고, 할로윈 기념으로 할로윈? 아까
악영 교차 편집해서 올렸대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유진도 교차 편집 올려주시는 리뷰 처음 왔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꼭 보겠습니다. 우리 엘라스트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구독과 내년에 좋아요. 내년에 내년에 하자고 하시는데 너무 좋죠. 내년에 근데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맞아, 내년에는 삽 이죠. 원준이 머리 왜 이렇게 잘 어울려 그러면? 원준이 그러면 다음 컴백 때는 단발로 하고 나옵시다. 단발이요? 길렀어. 이게 단발 아니야? 머리 길렀어. 칼단발인 거지. 단발로 하자. 단체로 교복도 한번 입어보고. 아 맞아요. 나 교복. 엘라스쿨 이었어. 아 좋지. 학교 안 갔지. 그때도 정말 반응이 좋았어. 다들 집에 교복 있나? 나 집에 있어. 저 아직 있어요. 네, 좀 작더라고요. 나도 없어. 나도. 아까 입고 싶었던데 그게 있었는데. 아 저 그거 하고 싶어요. 이번 연도에 오징어 게임도 하고 싶었는데. 아 맞아 맞아. 오징어 게임을 할 거예요. 오징어 게임 생각보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모르신다. 우리 이거 코스튬 우리가 정했잖아. 이유. 저는 뭔가 이번에 좀 멋있는 걸 해보고 싶어서 조커를 선택했어요. 조커랑 드라큘라 중에 조커를 선택했어요. 저는 해리포터를 평소에 엄청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해리포터랑 이 로미니가 로루엘라 한다 해서 달마시안 그 강아지 살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해리포터가 선택했죠. 저는 이제 뭐였잖아 토시오지. 내가 토시오를 선택한 이유가 원래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원래 워낙 타이트다 보니까 형들이 야, 토시오 아니야? 그리고 거기다 이제 눈화장까지 하니까 너무 토시오 같다 보니까 근데 드디어 그냥 한번 내가 절대로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생각하고 토시오를 선택했죠. 근데 오늘 좀 레전드를 찍은 것 같네. 아, 원준이 월평 때 본인이 화장하잖아. 맞아, 맞아. 그때 도시오 같아서 도시오 같다고 한 거야. 평소에는 도시오 안 같아. 아 그래요? 네. 월평 때 내가 화장을 잘 몰라. 화장을 잘 몰라서. 원래 하는데 더 하얗게 하니까. 맞아 맞아. 막 백설기. 아유 백설기. 어쨌든 그게 그런 명을 말해버리. 아유, 죄송합니다. 나 백설기 안 쓰는데? 백설기 뭐? 백설기 좋아요. 그리고 맛있어. 맛있어. 백설기 뭐? 승엽이 형은 나는 이제 박소영이 하는 게 있어. 멤버들도 한번 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고. 내가 또 리턴 플러스 좋아하기도 하고. 아니 어제 급하게 저희 방에 와서 저랑 한국말 하고 있어. 나한테도 물어봤어. 나한테도. 아, 맞아요. 이 옷은 이제 옷을 빌린 거예요 사실. 이거 마지막 내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오늘 아 그 이제 머리가 솔직히 말해서 토시오면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짧고 아, 소년 머리잖아요. 근데 이런 머리를 하게 돼가지고 나 솔직히 마틸다로 바꿀라 했어. 나를 바꿔야 될 것 같아. 레옹에서도 마틸다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그런데 또 박세로가 있잖아요. 근데 뭔가 김다미 배우님이랑 뭔가 모르는 이미지가 겹쳐보이는데 아 있긴 해. 그래서 차라리 박세로도 있으니까 김다미 배우님의 그 역할 이름이 뭐였죠? 조이서. 조이서도 있으면 어떨까? 사장님 사랑해요. 둘이 정말 잘 어울리는데. 아, 그리고 원준이 메이크업만 했을 때 찰리 채플린 너무 닮은 거예요. 아, 이 형이 나한테 수염 붙이라고 해서 수염 붙이고 그 모자 쓰면 진짜 똑같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도 닮았어요. 찰리 초콜릿 공장에. 어디까지 가노? 아, 찰리. 어디까지 가냐? 나노 형은 무슨 이유? 사실 뭐 조금 초등학교 때부터인가 이누야샤 만화를 너무 즐겨 봤었어서. 그때부터 이누야샤 캐릭터를 좋아하기도 했고 그래서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오늘로선 약간 100% 만족은 못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더 시도해보고 싶은 의욕은 있네요. 소속편 봐야 되는데 예준이가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예준이는 네, 댓글 보니까 벌칙이냐고 벌칙이냐고 대체 이거 고른 이유가 뭐냐고 많은 분들 궁금해하십니다. 근데 그 저희가 한 사이트에서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4페이지쯤인가? 그때 넘겨가지고 4페이지 전까지는 뭐 마땅한 게 없네 하다가 4페이지에서 딱 이걸 발견한 거예요. 유비맨. 유비맨 이걸 딱 발견하고 제가 흥미롭군. 흥미롭군 싶어가지고 다른 거는 더 보지도 않고 그냥 그거 보자마자 이걸로 하겠습니다 해서 보내주는 거죠. 이니 형은요? 저는 원래 그냥 되게 저는 아무도 이제 여자 캐릭터 안 하길래 라노만 했었나? 그래가지고 저는 여자 캐릭터로만 골라서 보냈는데 백설 공주가 됐는데 또 여러 사정 때문에 또 머리띠를 써야 돼가지고 이렇게 좀 애매한 백설 공주가 되었어요 여러분. 다음에 좀 더 제대로 하고 약간 번외로 제가 방금 인형이
아무도 그 여자 군장이나 이러나 그걸 안 한다 했잖아요. 그치. 근데 제가 말이야. 그때 규멸의 칼날에 네즈콜 썼었어요. 네즈콜? 네즈콜! 네즈콜. 그냥 한번 할 거 재밌게 해보자 해서 네즈콜을 썼었는데 아쉽게도 안 됐네요. 네즈콜 그거죠. 그 대나무 대나무 물고. 아 하와이. 아 또 그 얘기를 해야죠. 저희 아 또 엘링분들 위해서 제가 또 스포 요정이잖아요. 곧 곧 할로윈 버전의 안무형 생일이 올라옵니다. 그게 한 번이라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아니니까 기다리지 말고 주무세요. 빠른 시일 내. 좋아 좋아. 곧입니다. 근데 오늘 찍긴 했어요. 근데 엘링분들 좀 더 좋은 퀄리티를 위해 편집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곧 올라갈 거니까 근데 오늘 아니고 곧 Soon. 예, coming soon. Coming soon. Today is now. Yes. Not today. 그리고 그 얘기를 또 해봐야죠. 저희 천만 뷰 공약 이제 드디어 하나씩 나가고 있잖아요. 오늘 또 두 번째 영상이 라이브 연습 영상이 나왔어요. 드디어 라이브. 저희의 라이브 실력을 보셨나요? 확실히 라이브 영상도 좋아하시지만 정말 엘망진창이었던 파트 체인지가 정말 반응이 좋았어요. 파트 체인지. 워낙 근데 또 난도 이게 처음 해보는 건데 그렇게 무야지경일 줄 몰랐어요. 진짜 무야지경? 무야호. 첫날 영상이 아 1탄, 2탄 과연 몇 탄까지 있을까? 그리고 다음 영상은 무엇일까? 어 뭐 2탄이 끝은 아니에요. 끝은 아니고 다음 영상이 있는데 3탄? 네 3탄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네 얼마 찍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무서워서 계속 삐쳐요. 스포 맞는 거예요? 아 괜찮아요. 저희 저 선 잘 찍힐게요. 아 이거 진짜 계속 들어가야지. 본인의 선이신지. 아니 모두의 선. 모두의 선을 지켜드릴게요. 와 천탄까지 내다. 할로윈 몇 시간 안 남았다. 천탄까지 내달래. 10분 남았어. 10분? 우리 10분 남았다. 한번 들어주세요. 12시 거의 다 됐어. 천탄까지 내달라고 하시네요. 오 천탄. 아, 탄 탄. 아 근데 와 정말 제가 계속 머리 입에 들어가요. 말만 듣지 말고 반응도 조금 해주실래요? 와우. 작년보단 어떻게 보면 코스튬을 이렇게 분장을 하고 이제 엘링 앞에 왔잖아요 저희가.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한 소감을 그냥 한 명씩 짧게 말하고 마무리해볼까요? 네. 살짝 그러면 저도 가까이서 좀 보여드리고 싶다. 좀 보여드리고 올게요. 보여드리고 산책 좀 갔다 올게요. 보여드리고 짧게, 보여드려도 짧게, 되고 짧게, 짧게. 그냥 아, 조금 네. 뭐 그냥 못할래? 오케이. 아. 안녕 머글들. 오늘 그리핀돌에 배정된 결이포터라고 해. 축하해. 왜 그리핀돌인가요? 그렇다고 합시다. 왜냐면 모자가 선택해줬기 때문이지. 아 그리고 저번에는 뭔가 이제 스티커만 붙이고 했잖아요. 스티커. 스티커. 리액션 좋다. 이제 스티커만 붙이고 하다가 이렇게 또 다시 예? 제대로 지팡이 넣고 이렇게 의상도 입어보니까 너무 좋고 또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또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인스펙터 백주원. 인덕터. 그다음 순서대로 로민이. 네. 로민. 저는 스웩. 또 로민이 형 오늘 옷이 정말 예쁘거든요. 저 엄청난 디테일이 많습니다. 솔직히 난 이걸 어필해야 된다 생각해요. 형 옷을 옷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자 옷은 일단 다 제 옷이고요. 그냥 박수 진짜 이건 대단. 이건 진짜 박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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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 옷이고 이렇게 막 핸드워머도 여기까지 보여드려요. 근데 저 핸드워머 진짜 마음에 들어요. 핸드워머도 샀고 뭐 반지는 뭐 좀
저런 게 섹시거든요. 네, 있는 거 샀고요. 팔찌도 여러 개 꼈고요. 짜잔. 작년부터 준비했냐는데요? 아, 정말 빠른 시일 내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크루엘라가 반반 그 원래 그렇죠. 블랙 앤 화이트 느낌이 강해서 제 의상으로 못 주니까 이걸로 대신 샀어요. 정말 그 얘기하면 안 되겠죠? 어떤 거야? 아니에요. 자, 그리고 넥클레스도 샀고 넥타이도 샀는데, 아 넥타이 비하인드 있다. 넥타이 제가 이게 샀는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준이가 해줬어. 아 맞아, 나도 예준이가 해줬어. 형도 이렇게 했어? 형이도 제가. 아 형이도 네가 해줬어? 그걸 예준이가 다 해줬어요. 이어카프도 샀고. 형 총 비용 알려달라는데요? 오, 네? 궁금하다 나는 총 비용. 총 비용? 광비용. 아 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피곤합니다. 아 정신 차려. 아, 아 정신 차렸다. 자, 그리고 선글라스도 이렇게. 잠깐 혁이가 안에 들어갔다 나온 듯한. 정신 차려. 샀고요. 체인은 이제 어 뭐야 왜 끊어졌니? 체인 안무 찍다가 끊어진 거 아니야? 체인은 네 맞아요. 체인은 제 거랑 이니 체인 형 거. 체인. 아 내 거도 했구나. 체인 형의 체인. 오 최최. 네, 재밌다. 그리고 재밌다. 바지랑 셔츠도 최근에 사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아, 고생 크루엘라. 근데 크루엘라인 걸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머리가 길어야지 아무래도. 그리고 반반이 돼 있어야 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딱 가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가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제가 봤을 때 오늘 제일 할로윈에 가까운 분장을 한 건 전 것 같은데요. 저는요? 아, 아니지 않나? 네, 저는 조커를 분장을 했고요. 또 굉장히 디테일이 많은데 일단 눈과 뭐 입은 너무 한눈에 보이고. 자, 오, 여기 이제 반창고 설명해 드릴게요. 웨이저님이 챙겨주셨는데 귀여운 반창고예요. 뭐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캐릭터 반창고거든요. 요거를 또 귀여움도 놓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했고요. 또 어제 저건 낭비네요. 예준이가 저를 좀 네, 장난이고요. 아 그리고 또 어제 새벽에 제가 원래 폴리시드맨 캠페인을 참여하고 있잖아요. 원래 한 손가락만 했었는데 오늘도 할로윈이니까 여러 색으로 칠을 해봤습니다. 됐고 반지 로민이 형 것도 빌렸고요. 네, 그리고 도넛 반지. 네? 맞아. 맞아요. 도넛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굉장히 텐션이 높았고 신났고 굉장히 재밌었는데 엘링이한테 아, 또 이쁜 사진 많이 찍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쁜 사진 내일도 그렇고 뭐 계속 공개해드릴 테니까 많이 봐주시고 오늘 저희 놀아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와. 자, 아, 그리고 여기 뭔가 시스로인 잘 바꿔. 준시우 아니야 준시우. 여기 원준이 머리카락 같은 게 계속 바닥에 넘쳐가지고 이거 내 걸 수도 있어. 준시우다. 근데 저는 이상아 가까이 가지 마세요. 엘링분들 놀라니까. 잘 나오나요? 이상아. 근데 저는 네. 귀신 지팡이 앞서 이렇게. 아 왜 그러냐. 오케이, 저는 사실 뭐 형이처럼 이렇게 나와요. 저는 형이처럼 특히 뭔가 뭘 말할 그런 건 없지만 제 스타일에 대해서 그냥 오늘은 그냥 사실 토시오가 보니까 위아래 살짝 뭔가 아무것도 안 입었더라고요. 알몸에다가 약간 부정이 같은 게 있더라고요. 왜 컨셉에 충실하지 못하셨죠? 컨셉에 충실했다가 제가 진짜 어디고 감점 요소 드리기 감점 드립니다. 감점입니다. 여러분 토시오 하면은 진짜 위아래 다 벗고 기저귀만 입어주시죠. 나였음 했지. 어쨌든 되게 조금 그래가지고 입었는데 좀 귀엽게 입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단발이 그래도 은근 셀카 찍을 때 또 잘 나오기도 해가지고 귀엽게 잘 나왔다고요? 아 근데 진짜 잘 나오긴 하더라고. 되게 예쁘게 나왔던데. 맞지.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근데 귀여워. 오늘 조금 이렇게 머리가 갑자기 이렇게 돼서 좀 아쉽긴 하지만 다음 할로윈 때 기회가 된다면 저는 살짝 좀 더 가고 싶네요. 오늘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나름대로 진짜 할로윈을 제가 즐긴 것 같아가지고 즐거웠는데 내년 할로윈 때는 더 뭔가 가서 즐겨보고 싶네요. 가서 가보자고. 재밌었습니다. 자, 제대로야. 네, 어떻게든 저는 머리가 짧은 게 저의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최세로이라고 제가 이제 멤버들한테 그렇게 많이 듣는데 옷도 이제 보면은 항공 점퍼나 뭐 후드티, 뭐 조거 팬츠 같은 거는 이제 멤버들한테 빌렸고요.
따로 뭐 액세서리 같은 거는 없어요. 어떻게든 재미로 재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긴 했는데 아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긴 해요. 다음에 할로윈 때는 더 좀 뭔가 파격적이고 그리고 좀 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저희가 더 관찰하고 그리고 조사를 해가지고 제가 그때 딱 나타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우리 인하샤 Next Level. 와 진짜 우리 엘라스트다 진짜. 근데 저 이카리 있잖아. 인하샤 후속감 봐야 돼. 그거 저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는 이제 이런 할로윈 뒷 배경이라 해야 되나? 이런 걸 꾸미고 스티커들로만 이제 저희를 꾸며서 좀 간단하게 보여드렸었고 이번 연도에는 조금 더 발전이라 해야 되나? 조금 더 저희가 준비를 해서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더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이번 연도를 통해서 이렇게 준비도 해보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는 조금 더 저희가 준비를 더 잘해서 엘링들한테 더 멋진 모습, 웃긴 모습 뭐 이런 여러 요소들이 담겨있는 그런 모습들을 더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코스튬은 사실 뭐 이니아샤라는 캐릭터인데 이렇게 칼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그랬지만 사실 살짝 아쉬운 건 하얀 가발을 제가 준비를 하지 차마 못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서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이니아샤를 다시 해보거나 아니면은 다른 캐릭터로 조금 더 준비를 해봐서 다시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엘링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10월도 정말 수고 많았고 내일부터 돌아온 이제 지금인가? 이제 지금 12시가 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11월 1일 11월도 정말 잘 부탁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사랑하고 고맙고 라노가 응원합니다. 사랑해요 엘링. 다음 오자 블로가 잘 놀랬겠다. 제가 가겠습니다. 유비 꽂히나요? 잠깐만요 여러분 딱 12시거든요? 같이 11월도 엘링과 행복하기 위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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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뮤비니까요 네 뮤 땅바닥에 있겠습니다. 땅바닥에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죽어 있을게요. 그럼 괜찮아요. 손 안쪽에서 넣어줘야 돼. 약간 뮤비 보면 약간 좀 삐뚤어 있는 것 같아. 약간 좀 기울어져 있는 캐리한 두 명이다. 어쨌든 오늘 할로윈 이렇게까지 제가 선을 넘게 될지 몰랐는데 그래도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셀카를 찍긴 했는데 이게 참 괜찮을런지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한번 올리긴 하겠습니다. 올리긴 하겠고 결의시 올리긴 하겠고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할로윈 브이앱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피아 엘링들이랑 뭔가 같이 한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엘링들도 모르고 저희도 모르니까 뭔가 같이 하나가 된 느낌? 어쨌든 그렇게 재밌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오늘 원준이와 저의 웃기지 마요. 웃기지 마세요. 아, 너무 웃기지 누가 벗겼어? 아 형 왜 벗기세요? 어쨌든 오늘 원준이랑 저랑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네 마지막 쉬어요. 밥 먹자 일어나. 네 자 스피드 끝낼게요. 밥 주세요. 우선 네 가까이 가니 저도 좀 스스로 민망해가지고 인정. 되게 끔찍한 혼종이 되었나 싶은데 네 다 내년에는 좀 더 선을 넘어서 화끈하게 돌아오는 엘라스타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작년보다 많이 발전한 것 같은 코스튬인데 내년 또 기대해 주시고. 오늘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형 턴 한 번만 들어보세요. 턴이야? 진짜 빠르게 공기 턴. 아 빠른 공기 턴? 빠른 턴? 춤출 때 턴. 안녕. 아 뭔지. 자 아무튼 이렇게 엘링 앞에서 좋은 모습들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10월도 고생했고 11월도 잘 부탁해요 엘링. 행복해. 엘링들 11월달은 더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희가 얼른 또 멋있고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와서 또 엘링들 더 행복하게 해줍시다 여러분 알았죠? 고맙습니다. 모두들 안녕.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위터넬러스 감사합니다. 고생 많았어요.
오늘도 비행 같이 해서 고마워요. 안녕. 사랑해. 준시우.